그냥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우리 후배들이 또 이코머스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1994년부터 홈플러스라고 하는 할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했는데, 1977년도에 삼성물산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하다가 5년 동안 삼성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종합상사의 새로운 길이 뭐냐,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를 연구했더니 일본 종합상사의 매출의 35%가 내수예요. 내수. 그래서 우리도 내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홈플러스 할인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할인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94년이죠. 93년 11월 달에 만든 이마트가 창동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제가 94년 9월에 창도 이마트의 점장이 정오묵이라는 차장인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할인점 슈퍼센터 형태가 제일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차장이고 신세계, 나는 삼성물산 부장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분할은 됐어도 옛날에 입사할 땐 다 삼성으로 같이 입사했으니까. 부장님,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더니, 이마트가 물건을 싸게 파니까 대기업 제조업들이 이마트한테 물건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맨 파는 게 수입품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나니까 그렇지 야 10개도 안 줄 것 같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거밖에 안 된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삼성플라자 분당점이라는 백화점을 시작을 했는데, 이 백화점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야. 이거 완전히 특정이라고 그래갖고 집 부동산 장사지 고객은 이거 완전히 봉쓰는 거더라고. 근데 할인점은 우리가 직매입을 하거든요. 물건을 우리가 직접 산다고. 그러니까 훨씬 싸게 사서 고객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최대의 행운은 뭐냐? 좋은 상사를 만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요, 저는 절대로 회사가 어디냐, 그러고 생각 안 해요. 상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코이처럼 어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종합상사지만은 그게 할인점이면 적어도 3,000평 정도 돼야 되죠. 거기다가 짓고 또 메이플로만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체인스토어라는 게 11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무리 종합상사지만 내가 허게 부장인데 허겠다 그러는데, 야 이금영이 너 해봐. 그런 상사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승환 대표가 제 얘기를 듣더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97년 9월 4일 날 대구에, 우리 삼성 원래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에 1호점인 홈플러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하여튼 몰리는데, 아마 대구 삼성 홈플러스 1호점이 그 뒤로도 약 10년간 대한민국에서 그 할인점으로선 계속 일을 했어요. 그게.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호사다마입니다. 호사다마. 저는 지금 46년 됐는데, 그,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97년 11월 20일 날 부산에 2호점 만들어갖고, 이승환 대표하고 오픈으로 딱 가는데, 가갖고 저녁 먹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빨리 올라와라. 그 올라와갖고
비행기, 저기 기차에서 올라오는데 방송이 나라가 부도났다. 나 IMF죠. 왜 IMF인데 그 다음날 딱 와서 비서실에서 회의였는데 외국 애들이 요 홈플러스만 팔면 4억 불을 현찰로 바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로서는 현찰 4억 불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IMF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95년도에 유통시장이 개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한국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까르푸는 들어와 있었어요.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홈플러스 점포 두 개 있지, 부지 다섯 개 있지, 요거가 아주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정부에다가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 팔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홈플러스를 일주일 만에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에 팔고 사업부를 현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기가 막힌 거지 이거. 김대중 대통령은 빨리 정치적으로 IMF가 들어왔지만 내가 빨리 IMF 졸업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막 이게 싸냐 비싸냐 관계없어. 막 팔아서 끼는 거 아니야. 막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관심 없어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거하고 호주 광산하고 정말 팔면 안 되는 건데 카자흐스탄의 동광산 영어권 그 세 개를 그냥 헐값에 그냥 정부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게 그때 제가 유통업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인정을 얻어갖고 그 당시에 어려웠던 회사가 뉴코아라는 회사예요. 뉴코아. 뉴코아의 장강중 전무가 나이가 똑같은데 걔는 고대 나오고 전 성대 나오고 신사동 뒤에 일식집에 만나고 26개 점포가 있는데 삼성에서 관심 있냐. 그래서 제가 그 26개 점포를 딱 분석해갖고 비서실장한테 보고해서 비서실장이 인수해라. 그래서 그 인수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이제 팔고 나서 다 홈플러스는 글로 가고 이승환 대표 다 가고 저는 이제 회사에다 사표를 낸 거죠. 사표를 내갖고 나 이제 더 이상 삼성 안 다닌다. 그 제가 좀 강의는 좀 했어요. 그때도 강의는.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나와서 역사 선생을 해서 역사 학원 일타 강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내 역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잘했어. 내 자신 있다. 그러고 있는데 현명한 회장이 딱 부르더니 야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가 사표를 내냐? 너 1년 동안 무조건 그냥 네 마음대로 뭐 출장을 가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부사장 옆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놨고 대리 한 명 붙여놓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점포가 없이도 유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98년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점포 없이 어떻게 유통을 해? 그런데 그때 인터넷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성대법 바꿔놨고 인터넷 인자도 모를 때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인터파크, 그 다음에 롯데도 있었고 LG 트윈스인가? 이런 거 보니까 거기서 물건 팔더라고. 근데 제가 홈플러스 총괄 이사를 했으니까 유통은 뭐 대한민국에서 자신 있잖아요. 오, 야 이거 잘해서 여기다 팔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강남의 인터넷 학원에 6개월짜리 등록을 딱 해놓고 이제 HTML 뭐 이런 거 이제 혼자서 배우는 거야 이제. 근데 삼성에서 삼성그룹이 크잖아요. 그럼 어떤 놈이 인터넷 하고 있나? 그걸 봤더니 삼성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가 저희가 르네상스 밑에 삼정 빌딩이 있었는데 맞은편에 멀티캠퍼스에서 검색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걔가 SDS 사내 벤처야. 걔 일곱 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앙일보가 조인스닷컴이라고 이제 그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갔지 내가. 야, 내가 사실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모르고 인터넷 모르는데
유통은 내가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잘 만들면 유통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검색하는 애들이 아이 그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매일 만나갖고 뭐 이 얘기도 듣고 자문도 받고 또 우리도 사람 뽑고. 그리고 중앙일보는 찾아갔더니 유인청이라고 이제 그 존스닷컴 대표인데 특히 그 백오피스 부분 있잖아요. 회원관리 부분. 그거는 이제 존스닷컴이 잘 돼 있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OS를 해야 되니까 오라클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이커머스 OS를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 회장 만나갖고 우리한테 공짜로 좀 줘라. 그래서 이제 오라클, 그 다음에 저기 중앙일보, 그 다음에 삼성 SDS 검색팀, 이렇게 이제 셋으로 해서 아마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쇼핑몰로 98년 9월 22일 날 삼성 몰이라는 근대적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글쎄 그때 이제 이기영 대표가 인터파크 할 때인데 글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여기 지마켓도 와 계시지만은 인터파크보다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막 하는데 나름대로 잘 됐는데 이게 종합상사에서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 여러 가지 제약이.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이거 되겠나. 그러고 있는데 저들 검색하던 애들이 팀장이 딱 전화 왔더니 나는 거기는 과장 나는 이사.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해요. 그 역사람들 저녁 먹는데 아 이놈들이 청초 병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 다 그만두고 6월 1일 날 7명이 다 나가서 먼저 나간 한 명하고 여덟 명이 자본금 5억으로 회사를 만든다 이거야. 그 야, 너 아니 여기서도 잘 되는데 왜 그랬더니 아 여기서 안 되겠대. 그래서 걔들이 이제 9월 1일 날, 6월 1일 날 나오고 저는 저도 야 이거 삼성에서 안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있는데 KTB 네트워크에 권성문 회장이 연락이 와서 원래 권성문 회장님은 제가 삼성물산 과장할 때 직원이에요. 사원이야. 예. 그러니까 잘 알지. 내가 과장하고 사원인데. 근데 내가 이제 인터넷 사업부장 삼성물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야. 와서 5월 달에 인터넷 경매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다 망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70%를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새롭게 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여기서 이거 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쪽은 6월 1일 날 이해진이 나와서 이제 네이버가 된 거고 그다음에 나는 9월 1일 날 나와서 이제 옥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옥션의 뭐 공동대표가 뭐 창업이 어떠냐 그건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는데 99년 5월에 인터넷 경매라는 회사가 망해서 그 지분의 70%를 KTB 네트워크 권성문 회장이 인수한 거예요. 인수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근데 내가 대표이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혁 대표는 글로벌 해외 쪽을 맡고 나는 국내를 전담을 하고 공동대표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삼성 출신들을 와장창 그냥 한 60명을 삼성 출신들을 이제 거기다가 넣은 거죠.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옥션이라는 거는 제가 와서 처음 쓴 거예요. 그 전에는 인터넷 경매를 해서요. 옥션의 대표는 오혁 이금용 공동대표가 맞아요. 그리고 오혁 대표는 해외 국내는 제가 한 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옥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내가 분명히 이건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뭐냐 하면 C2C잖아요. 파는 사람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거기서 그걸 사는 건데 우리는 중간에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무료였어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6개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회사. 무슨 뭐 야후 경매 무슨 경매 6개.
근데 저는 제가 다른 경매 회사를 보니까 다른 경매 회사들은 IT 오는 사람들이 한 거고 저는 유통 오는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볼 때는 아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유통을 오면서 결정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예요. 제가 98년 11월에 삼성몰을 하면서 글로벌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찾아간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일본의 라쿠텐이고 하나가 미국의 아마존. 일본의 라쿠텐은 제가 갔을 때 히로시 사장은 못 만나고 부사장 만났는데 2층 건물에 한 20명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 분명히 여기 된다 내가 볼 때. 중국은 아리바바, 일본은 라쿠텐, 미국은 아마존. 여기 분명히 된다. 그 제가 아마존 갔을 때는 아마존이 건물 두 개 있고 인포메이션에 여직원 한 명 있을 때 이게. 근데 그 랜디 코바라고 그 이제 해외 담당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 말이 제 인생을 바꿨는데 우리 현명원 회장이 내 떠나니까 물어보더라고. 제프 베조스가 어떤 사람이 좀 알아와라.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그 내가 제프 베조스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했다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핵심은 고객이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딱 느낀 거지. 그래서 9월 1일 날 옥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이제 돈 뭐 자리도 없고 그래갖고 옥상에 가서 이제 제가 취임식을 하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고객에 관한 거는 양보할 수 없다. 제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완전히 고객 드라이브로 이제 옥션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IT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옥션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옥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뒷배경이 없잖아요. 그냥 옥션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드 놓고 거래를 하는데 불안해하는 거야. 혹시 이 카드가 해킹당하지는 않을까? 저 회사가 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승부수를 띄운 게 에스크로 시스템이에요. 이 에스크로 시스템이 결국은 옥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지금도 옥션에 돈을 내면 옥션 이금용, 옥션 이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면 내가 돈을 내면은 옥션 소유로 되는 게 아니라 옥션이 관리하는 은행의 에스크로 구좌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은 환불이고 내게 된 다음에 나가니까 환불이고 우리는 에스크로예요. 그걸 이제 만드는 바람에 고객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는 믿을 수 있어. 저기는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상장을 하자.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상장이라는 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하면 길지만 코스닥 위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옥션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고 조금 있었더니 이제 저쪽에서 미국에서 연락이 와갖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9월 1일, 9월 달에 제가 미국 가서 매기트만 회장하고 26명이 있는 데서 옥션의 미래와 이제 대한민국의 인터넷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2시간 동안. 그 제가 종합상사 출신이니까 영어 좀 하잖아요. 영어로 2시간 해갖고 이제 기립박수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날 저녁 때 가격 산정을 하는데 그 맷베닉이라는 부사장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 나한테 야 그거 얼마에 결정됐냐 그랬더니 내가 보고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명함을 줬더니 거기다 금액을 써주더라고. 자기들이 이걸로 결정돼 있다. 그래서 그때 3억 불 받았어요.
3,000원,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우리, 권성문 회장하고 우리 쪽에서는 뭐, 3,000원? 이렇게 된 거지. 빨리 팔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000년 1월 22일 날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엑시트가 되고, 그쪽에서는 2년 동안 이금영 사장이 사장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사장을 맡고, 그때 이제 조건이, 제가 내건 조건이 절대로 옥션이라는 이름은 없애면 안 된다. 그럼 못 판다. 그 조건 걸어왔고, 지금 아직도 이제 옥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2000년 3월에 인터넷 터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협회를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협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나이가 제일 많죠. 52년생이니까 뭐 그때는 안철수도 두 명밖에 없을 때, 김현숙 둘밖에 없을 때요. 이재용 대표는 뭐 제가 삼성 모럴 때 만났는데, 이재용 대표하고 저하고 일하는, 저희는 항상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삼성 임원이니까. 그 이재용 대표 만난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 하는 애들은 다 그냥 캐주얼로 입는데. 그래서 모처럼 콤비를 입고 갔는데, 이재용은 또 나 만난다고 넥타이 메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터넷 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산자부로 갈 거냐 정통부로 갈 거냐, 그때 이제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한 표 차이로 정통부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정통부로 가면서 이제 인터넷 기업협회가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 정통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불러갖고 갔더니, 앞으로 인터넷 벤처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테헤란밸리는 포화 상태고 이제 구로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기호 수석이 옆에서, 구로는 개인적이들이 너무 많고 개인 소유가,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판교예요. 판교. 그래서 판교로 가는데, 나는 B2C잖아요. 나는 못 간다. 그리고 B2B가 많이 간 거예요. 그 1호로 이제 간 게 안철수가 이제 글로 이제 판교로 가기 시작을 해갖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인터넷 기업협회 회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넷 세상을 얘기했는데, 아날로그에서 일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과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해서 내가 됐어, 내가 누군데, 그게 사업에는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용, 이해진, 김범수, 뭐 저, 안철수 해가면서 우리 정혜훈 대표 해서 이 테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람이라면, 인터넷 기업회장 하면서 강남구청을 설득시켜서 강남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수재들을 여기 인터넷 해갖고 기르자. 이런 것들이 인터넷 기업협회인데, 아직까지 인터넷 기업협회 우리 뭐 최성진 출신이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